있었나 봐요. 갑자기 길이 서지도 않을 뿐더러 제동 거리가 그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대 다 대형사고 났죠. 그 탄 사람은 중상이면 사망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은 무려 24톤 덤프트럭입니다. 운전대를 꺾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제보자의 몫이 되는데요. 예. 현재 경찰에서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차를 운전사가 내리는 게 아니고 내 차가 저 중앙선에 걸쳐 있으니까 차 두 대는 서 있다 가버렸어요. 사고 유발 책임이 있죠. 무소가 몰아붙여가지고 예. 자기도 긴장해가지고 무슨 차가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요. 자, 최근 5년간 고의적인 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운전자에 따라 자동차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안전거리 확보가 운전자 보호의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옆에 가고 있는 승용차 지금 보이시죠? 제보자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놀란 제보자가 이를 피하려다 아하,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네, 제보자가 옮겨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턱 쪽이 아이고. 핸들에 부딪혀서 이가 안으로 밀려들어서 많이 다치셨네요. 뒷좌석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일단 하단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차 출발할 때는 앞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그 뒷좌석으로 옮겨주고 다시 출발하고 30초, 한 1분 만에 그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애기가 앞자리 앉아 있었으면 저보다 아마 더 크게 그럼요. 다치지 않았을까. 사고를 유발한 뒤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자리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일단 진행을 멈추고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하는 게 운전자의 의무이자 자격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동부간선도로입니다. 한 차량이 제보자를 앞질러 가는데요. 예. 그런데 갑자기 휘청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다른 차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턱도 있었는데요. 잠깐만, 이 사고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본인 키로수는 한 90k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추월하면서 졸음운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뭐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은 드는데. 네, 운전자에게 최대의 적은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에서 시선을 거두는 순간 차량은 위험을 향해 돌진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아이고.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앞에 보이는 트럭이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택시가 트럭을 들이받아 전복되고 말았네요. 차량이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까지 부딪혔는데요. 아, 지금 트럭에 가속이 있고 예. 트럭 같은 예. 경우도 이제 좀 약간 좀 높다 보니까 승용차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바로 이제 전복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신호가 급하다 보니까 자 신호를 한번 볼까요? 트럭의 주행 신호입니다. 예예. 예, 무심코 저지르는 신호위반 때문에 교차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는 것 운전자의 기본이죠.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제보자가 맞은편 트럭을 보고 멈춰서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달려오던 트럭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탑승자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안전벨트를 안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좀 많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교통신호등은 없습니다. 그냥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주황색불이 깜빡깜빡거리는 적색 전멸 신호에선 일단 멈추고 황색 전멸 신호 역시 서행이 필수입니다. 또한 안전띠는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지켜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벌초를 다녀오던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승용차가 지금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매우 위험한데요. 왜 이러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트럭이 오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서 있는 것밖에는. 제보자가 지금 경적을 울리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중앙분리대와 부딪혔는데요. 이게 웬일이죠? 제보자와 경미한 충돌까지 있은 후에야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무셨다고요? 변속레버를 발로 건드린 것 같다는 얘기만 하시고 아하. 벌초하고 이렇게 아니면 성몇대 이렇게 갔다 오고 하면은 사실상 많이들 졸아요. 고속도로에서도. 큰일 날 뻔했네요. 장거리 운행 시 최대의 적은 졸음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죠.
졸릴 때는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사이드 브레이크도 올려야죠. 늦은 밤입니다. 차량이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인